스포츠 그 너머의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박정은입니다. 일요일 아침 비몽사몽한 저를 깨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밥 먹으라는 어머님의 말씀이었고 성인이 된 요즘에는 UFC 전담 링 아나운서 브루스 버퍼의 목소리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브루스 버퍼의 외침에 눈은 활짝 떠지는데요. 그러다 그가 받는 금액을 듣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의 형이자 전설적인 링 아나운서인 마이클 버퍼는 2017년 조슈아 대 클리치코 경기에서 진행을 맡는데 60억 원을 받았고 브루스 버퍼는 UFC에서 매 경기마다 1억 원씩 챙겨갑니다. 정말로 억소리 나는 목소리인데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고 선수를 소개하는 것만으로 하루에 수억 원을 벌어간다는 건 버퍼 형제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오늘은 무엇이 버퍼 형제를 세계 최고 몸값의 링 아나운서로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형제는 지금 환갑을 훌쩍 넘겨 이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울 만큼 동안인데요. 눈을 의심케 하는 동안에다 멀끔한 외모는 그들이 링 아나운서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1982년 38살의 마이클 버퍼는 무작정 링 아나운서에 도전합니다. 당시 그는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깔끔하고 관능적인 모습을 어필하며 링 아나운서 자리를 따냅니다. 백발의 원로가 대부분이었던 업계에서 젊은 신사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불과 1년 만에 ESPN 간판 링 아나운서로 등극합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도 마이클의 세련된 이미지에 반해 그에게 직접 접근하여 자신의 카지노에서 열리는 모든 경기에 링 아나운서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브루스 버퍼가 UFC와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빼어난 외모가 한몫을 했습니다. 96년 UFC에 데뷔하지만 이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브루스의 커리어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96년 UFC에 데뷔하지만 이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브루스의 커리어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요. UFC 관련된 에피소드를 제작 중이던 드라마 프렌즈의 제작자 눈에 띄어 극중 옥타곤 아나운서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UFC 얼굴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끌었겠다. 이제 경기 시작을 알려볼까요? 링 아나운서의 역할은 순서대로 내빈 소개, 선수 소개, 그리고 경기 결과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버퍼 형제가 등장하기 전 링 아나운서는 정보 전달에만 집중한 나머지 무미건조하게 큐카드를 읽었는데요.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습니다. 84년 2년차 풋내기 마이클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만회해보지만 여전히 장내 공기를 뜨겁게 달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84년 2년차 풋내기 마이클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분위기를 만회해보지만 여전히 장내 공기를 뜨겁게 달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외쳐 관객의 주의를 끄는 것처럼 말이죠. 마이클은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에서 영감을 받아 Let's get ready to rumbl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선수 소개에 앞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관객 반응은 뜨뜨미지근했는데요. 초창기에는 마이클이 이를 외치고 숨쉴 틈 없이 선수 소개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Let's get ready to rumble from the Trump Plaza.
이후 소리를 길게 빼면서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지금의 피를 들끓게 하는 LGRTR, Let's Get Ready to Rumble이 탄생했습니다. Let's get ready to rumble! 브루스도 형을 따라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되새기던 말인 It's Time을 옥타곤에서 그대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It's time! 브루스의 캐치프레이즈는 형보다 인지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전율을 일으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목청 나가라 It's Time을 외치는 와중 서서히 길을 모으고 끝에 가서 발을 굴리며 관객의 청각과 시각을 격하게 자극합니다. 어느 날에는 발을 너무 강하게 내디딘 나머지 무릎 인대가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격정적인 움직임으로 브루스는 몸 좀 쓰는 링 아나운서라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기가 지나도 영원히 남을 두 형제의 목소리, 폴아웃보이의 센츄리 듣고 오겠습니다.
그나저나 형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외치고 발을 굴리는 건 이어질 선수 소개를 위한 예열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180도 돌아서 선수 소개를 시작하는 버퍼 180. 선수 이름에 맞춰 제자리에서 360도 점프를 하는 버퍼 360. 전설적인 선수 앞에 무릎을 꿇고 존중을 표하는 버퍼 바우 등 브루스는 선수를 소개할 때도 극적인 동작을 곁들이며 장내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런데 브루스가 선수 소개 장인으로 불리게 된 건 극적인 동작보다 선수와의 교감 때문일 텐데요. 선수 코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름을 내지릅니다. 파이터는 브루스의 격양된 모습에 전염되어 맹렬한 기세로 포효합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아드레날린에 지켜보는 우리의 심박수도 치솟고 비로소 경기 관람에 최상의 몸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복싱링에서 마이클은 기교 넘치게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를 조절하며 리드미컬하게 남미 선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 카넬로 스피커에서 진동이 느껴집니다. 하물며 현장에 있는 선수와 관중의 이름은 온전했을까요? 형제가 불을 지핀 장내 분위기에 30분 남짓한 경기는 눈 깜짝할 새 끝납니다. 이제 형제는 판정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합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채점관 이름, A선수 점수 A선수 이름, B선수 점수 B선수 이름, 승자 이름 순으로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채점관 수만큼, 즉 3번 반복합니다. 라운드 7개 이상 가져가면 채점표에서 승리, 채점표 2개 이상 가져가면 경기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빠르면 두 번째 채점표에 A선수 점수를 읽을 때 승자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 중에 느닷없이 승자가 드러나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르익다 갑자기 맥이 빠지곤 합니다. 버퍼 형제는 극적인 전개를 위해 멘트를 과감하게 줄이고 일격의 승자를 발표합니다. 채점관 이름과 점수만을 읽어내려가다 마지막에 승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지체 없이 장내 공기를 빨아들이고 모두가 숨 돌리는 순간, 단번에 결과를 터뜨리면서 형제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감정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경기도 끝났겠다. 퇴근인가요? 마지막 사무 업무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형제의 캐치프레이즈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입니다. LGRTR로 일약스타가 된 마이클 버퍼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복 동생 브루스와 재회하는데요. 성공한 사업가였던 브루스는 형에게 LGRTR의 상표 출원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92년 마이클의 캐치프레이즈는 특허청으로부터 고유 상표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젠 이 복싱을 대표하는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마이클을 직접 초대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마이클은 로열티만으로 4,4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LGRTR을 필요로 하는 영화, 노래, 게임의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영역을 무한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형제는 분위기를 고조시킬 곳이면 어느 곳이든 자리에 있습니다. 마이클은 WCW, NHL, NBA 등 수많은 메이저 스포츠에서 경기 시작을 알렸고 이라크 주둔군인을 위해 동기부여 음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브루스는 컬리지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면도기 광고, 결혼식에도 모습을 드러냈고 분만실에서도 출산을 응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버퍼 형제의 성공 요인은 수려한 외모,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는 멘트와 동작, 그리고 그 노하우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브루스 버퍼는 우스갯소리로 자신이 여태 UFC에서 잘리지 않은 이유로 강렬한 아나운싱을 꼽았는데요. 주최사를 위해 내빈 소개를 늘어놓기보다 한시라도 빨리 경기를 보고 싶어 안달난 관객을 먼저 배려했던 게 버퍼 형제의 성공 원인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농구 유니폼, 리투아니아의 타이다이 유니폼과 그 뒷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방송 마무리할 텐데요. 정찬성 선수의 등장곡, 더 크랜베리즈의 좀비 듣고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기술의 장채민, 진행의 박정은이었습니다.